지난 2일 새벽 서울 신촌에 위치한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119 소방관들이 큰 불길은 잡은 후 찜질방 여기저기를 다니며 남아있는 잔불 정리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벽에 찜질방 안에 있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란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2층 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찜질방 화재는 빠른 신고와 출동, 이용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찜질방, 대형 음식점, 유흥주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시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장대비라도 쏟아진 걸까요?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요. 연휴 마지막 날, 만원 관중으로 꽉 찼던 잠실 야구장 안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환기 배관인 덕트 일부를 태우고 5분여 만에 진압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튀김기에 있던 기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화재나 야구장 화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불이 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지하철역이나 승강장으로 연결된 통로 지하상가도 화재 연기 배출이 쉽지 않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도가 그만큼 더 증가하는데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 대피법 소개에 이어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발의자 다중이용 교통수단인 지하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2탄으로 지하철 역산의 대합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대합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벽에 있는 비상벨을 누른 후 119로 신고합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시민 안전을 위한 화재 발생 대응 시스템도 곧바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하철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승객 여러분께서 대피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내리셔서 승강장에 구비되어 있는 구호용품 안에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재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로 차서 파손시킨 다음 화재용 마스크를 쓰시든가 또한 손수건을 꺼낸 다음 물로 적신 다음 입과 코를 막고 가장 낮은 자세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는 화재 관련 용품 외에도 심장 제세동기를 비롯해 각종 응급용품들이 비치돼 있으므로 지하철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역사 내에 비치된 응급용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진 버스와 바닥에 나뒹구는 파편들이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늠하게 하는데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공항대로에서 미니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대형 직행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16명이 부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19 차량 옆에 보이는 흰색 1톤 트럭 밑에 사람이 깔려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혹시라도 트럭이 앞뒤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우선 트럭부터 움직이지 않게 앞뒤 바퀴에 고인목을 받친 후 조심스럽게 트럭 밑바닥을 살피며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6시 39분경 송파구 방위역 인근에서 1톤 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트럭 밑에 깔렸다고 하는데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자전거 운전자는 구조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숲 사이에 마을버스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 주변이 어두워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119 구조대원들이 모두가 달라붙어 옆으로 쓰러져 있는 버스 안을 살펴보며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6일 밤 종로구에서 마을버스가 급경사로에서 언덕 아래로 추락하며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산 중턱을 내려오면서 나무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 후 전복된 사고였습니다. 저희는 119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말버스 내부에는 버스 기사 1명 외에는 다른 요구자는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다리가 끼인 채 신속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추락한 마을버스의 운전자는 다행히 의식은 있으나 추락에서 오는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몸이 찌그러진 차량 철판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마을버스 운전자 외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구자의 의식을 확인한 결과 의식이라든가 외상은 특이 발견된 게 없고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압 스프레다를 이용해가지고 요구자의 다리를 먼저 빼낸 다음 들것을 이용해가지고 요구자를 안전하게 결착 후에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다친 몸으로 차량의 다리가 끼어 칠흑 같은 공포 속에서 통증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운전자가 드디어 119의 구조 바스켓에 매달려 올라가면서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어둠 속 공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소나기, 장마를 비롯한 강수량이 많아져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빗길 운전 중 특히 급경사로 운전은 일반 도로 운전보다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장마나 소나기 등 비가 잦은 여름철 운전은 과속은 절대 안 되며 안전선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수칙들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친절히 예고편을 따로 보여주지도 않고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먼저 작은 수칙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지켜나가는 꼼꼼 안전의식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들의 안전 대한민국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합니다.